올해 대학 정시에서 광주 전남 대학에선 정원미달이 속출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지방대학 육성법, 의학계열에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조은혜 기자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소멸한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 실제 2021학년도 정시에서 지역대학 경쟁률은 전년도 3.9대 1에서 2.7대 1로 하락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에서도 정원 미달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4월 15일 조선대 아름마루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자인 윤영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교육부, 전남대와 조선대, 고교 진학팀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주제는 광주 전남 지역 인재 선발의 확대, 그중에서도 의학계열 지역 인재 선발이 핵심이 됐습니다. 일명 지방대학 육성법이라고 하는데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인재로 선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그동안 권고 사항이어서 이 규정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대학들이 여전히 30%가 넘는 상황입니다. 윤영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 육성법에선 그동안 권고에 그친 의학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방대학의 의학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뀐 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으로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해당 계열의 의무선발 규정이 추가되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선발 대상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 관계자들은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와 다양한 해법을 짚는 한편 지역 인재 선발을 확대해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률은 21학년도에 42.5%였거든요. 사실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크게 낮다고 생각 안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거의 확실적으로 62.3%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전남대는 2023학년도까지 의학계열 지역인재를 60% 넘게 선발하겠다며 오히려 법적 기준을 현행 30%보다 높일 것을 건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정교육의 개념을 갖다가 도입을 해서 지역인재를 위한 지역장학금이라든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조선대는 지역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신 지역의료를 의무화하는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약 비율의 5배 이상, 그러니까 광주 전남 지역은 0.2%가 지역인재를 통해서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전북 지역은 1.2%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어서 지역인재 선발에서 전남대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권 학생이 지원 가능하지만 전북대는 전북 지역 학생에 제한하고 있어 광주 전남 학생이 불리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우수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요, 지역 전형이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학생들을 지역대학으로 유입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를 의학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까지 확대하고 지역 공공기관 지역 할당제 확대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인재들이 지역대학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양해서 이후 졸업하고 나서 지역에서 취직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를 대입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잘 육성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물며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의 지방대학 육성법, 올해 하반기 시행령 마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방 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은혜입니다.